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. 낮 동안 긴 소매 차림은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.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. 특히 부여의 가시거리 110m까지 바짝 좁혀져 있고요. 임실도 330m까지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출근길 안개로 인한 불편함 예상되니까요.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.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 소식도 궁금하실 텐데요. 어제 산림청에서는 단풍 절정 예측 지도를 내놨습니다. 다음 달 후반쯤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단풍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.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요. 전국에 이렇게 구름이 껴 있습니다. 오늘 간간이 구름이 지나겠고요.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기온도 살펴봅니다. 현재 서울의 기온 16.5도, 청주는 16도 에서 출발하고요. 낮이 되면 서울의 기온 27도, 대구 26도, 창원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맑은 하늘과 함께 또 낮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